가지는 거지. 옹심이 키 커졌어, 가물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컴퓨터 하고 있으면 항상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 귀엽죠? 안쪽 눈이에요. 얘는 구름이는 특별히 구름이가 아니라 웅심이구나. 웅심이는 이 나무 통으로 나무 통으로 막 사단처럼 오르잖아요. 암벽 등반을 진짜 잘합니다. 이렇게 노는 것도 흔치 않은데. 싸우는 거야, 좋아하는 거. 싸우는 거야, 좋아하는 거. 웅심이는 되게 구름이를 좋아하는데, 구름이가 웅심이를 되게 무시를 합니다. 다리가 짧다고 무시를 하는 건지. 약간 구름이는 간달프, 웅심이는 프로도 호빗 느낌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식표를 새로 했는데 안 보여요. 포인트로 레드 가죽 목줄을 아예 보여줘봐 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보이더라고. 너무 얇게 했나봐요. 웅심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웅심아, 웅심이 목줄 좀 보자. 웅심이는 남자라서 이렇게 청록색 줄로 하고 실버로 웅심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얘는 털에 파묻혀서 아예 이름표가 보이지 않아요. 눈곱 떼야겠다. 아이고 눈곱 꼈다요. 뿅. 아우 눈곱도 혼자 못. 고양이 세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눈곱 떼서 예뻐졌네요. 세수 좀 제대로 하세요.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수 제대로 하라. 이렇게 봐봐. 누나 얼마나 잘해. 어? 그래. 그루밍 시간이야 지금. 하다 마라. 그래, 웅심이 열심히 발 닦아. 아이고, 고양이들은 서로를 모방을 하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그루밍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애가 또 따라서 그루밍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열심히도 하네. 그루밍 열심히도 하네. 어, 귀여워. 그루밍 해봐. 아구 핑구, 아구 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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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뿅뿅뿅. 이 다리 누구 짧은 애 누구야? 이 누구야? 누구야? 구름이 손 구름이가 아니구나. 웅신이 손방망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어머 눈꺼풀 여기까지 내려왔네.
우리 용신이 손방망이 한 번만 보여줘봐. 우리 구름아, 너도 눈곱. 아유, 일로 와. 아유, 아우 눈곱 좀 떼자. 우리 꼬리 두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제 구름이는 부숏이라서 꼬리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웅심이는 엄청 꼬리가 두껍습니다. 너구리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털이라는 거예요. 꼬리 뼈는 엄청 얇아요. 엄청 얇은데 그렇게 얇은 꼬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털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쥐돌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쥐를 그루밍을 해주네? 원래 이 캣타워가 주방에 있었는데 저희가 집안을 싹 갈아엎으면서 컴퓨터를 거실 쪽으로 뺐거든요. 그러면서 캣타워를 컴퓨터 옆으로 옮겼더니 우리 고양이들이 주로 이제 캣타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냐에 따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빼야겠다. 어, 이게 뭐야? 그럼 이거 빼야겠어. 구름이 목걸이 좀 빼줘요. 구름이가 목걸이 부분에 희귀병이 생긴 것 같아요. 상처가 생겨서 급하게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빠빠.